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선물 받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어떤 책을 선물 받았는지 한 권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. 총 4권인데요. 먼저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책은, 여기 일러스트북에서 모그리지라는 책입니다.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되게 간단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일러스트고요. 펜으로 선으로 이렇게 연필이나 펜을 통해서 보테니컬, 그러니까 식물, 여기 보면 나뭇잎, 꽃잎, 열매, 꽃, 한 줄 그리기, 꽃구성, 화병, 꽃잎, 나뭇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안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, 그런데 뭐 어떤 느낌의 어떤 꽃인지 대략적인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그린 방법을 알려주는, 따라 그려볼 수 있는 이렇게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모는 종이 위에 한번 따라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try it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모든 장이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겠는데, 이렇게 간단하게 일러스트로 튤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러스트 책인데요. 이걸 왜 이걸 사줘 라고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카퍼플레이트나 스펜서리언, 보통 카퍼플레이트가 더 많은 것 같은데, 하다 보면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예쁘게 글을 쓰고 나서, 글씨를 쓰고 나서 그 옆을 이제 공간을 꾸미는 것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플러리싱이라고 했는데, 이제 그런 부분도 이런 꽃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뭐 이런 줄기 이런 것을 이제 포인티드 펜 이렇게 그걸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, 이것에 어떻게 보면 연습의 일종일 수 있겠다 해서 이 책을 선물해 달라고 했고요. 비단 카퍼플레이트의 플러리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다꾸라고 표현하죠.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많이 하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다꾸, 두들링이라고 하는 것들, 공간 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그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하면서 이제 꽃 그리는 방법들 이런 거 소개한 책이 있는데,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많은 것들을 조금 손에 익숙하게 그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물해 달라고 했습니다. 여기 총 4권 중에 뭐 이렇게 3권은 친언니 찬스입니다. 제가 캘리를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저희 언니가 이렇게 책 사줄게 뭐 필요해? 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거 하고 링크를 보내는데, 그때 제가 이 3권을 사달라고 했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모그리지라는 일러스트, 보테니컬 관련된 일러스트였고요. 두 번째는 아이패드 캘리그라피입니다. 그동안 많은 영상들을 올렸긴 했지만, 저도 이제 아이패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카퍼플레이트를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,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매일 내 기록이 특별해지는 아이패드 캘리그라피,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로 이용하는 캘리 를 한번 보려고 샀습니다. 그래서 아이패드에 보통 하면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어플을 하나 깔면 됩니다. 여기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? 여기 이제 디지털 캘리, 여기 있네요.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여기 어플 깔아서, 이 어플이 좋은 점은 글씨도 가능하고 그림도 가능하고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. 그래서 한번 아이패드로 글씨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한글 여기 나와 있는데요. 뭐 한글도 괜찮고, 이런 분필 같은 글씨도 예쁠 것 같고, 네, 이렇게 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 책자라서 한번 사보았습니다.
그래서 두 번째 책은 아이패드를 활용한 아이패드 캘리그라피입니다. 이게 제가 선택한 두 번째 책이었고요. 그리고 언니에게 부탁했던 마지막 책은 바로 이겁니다.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소보루의 색연필 일러스트. 제가 가끔 제그 영상 앞쪽에 보테니컬 아트를 하기도 하고 색연필 색칠을 하는 그런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일러스트인데 되게 감성감성 귀염귀염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.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그림체도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이 여기 다 있다는 거죠. 여기 이제 색연필 일러스트에 필요한 것들 해서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이제 색깔은 여기 150색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인데 제게는 150색은 아니더라도 70몇 가지 색이 이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이 있고,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도 이미 제가 가지고 있어서, 이렇게,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라 그려보면 재밌겠다 싶어서, 이 색연필 일러스트를, 책을 사달라고 했습니다. 요런 클립이나 요런 집게들. 너무 귀엽죠? 여기 아예, 제목이 딱써 있는데요. 작고 귀여운 키링. 이 책의 약간 일러스트들이 다 작고 귀염귀염한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이렇게 뭐 전구나 스탠드 램프 이렇게 그리는 것도.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색깔을 정하는 건데요. 그런 것에 대한 그 의문이나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도 여기 넘버링을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친언니 찬스를 이용해서 받은 책은 이렇게 색연필 일러스트, 아이패드 캘리그라피, 그리고 간단하게 공간을 꾸미거나 플로리싱을 할수 있는 연습 도구로서 이렇게 모그리지 해서 세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총 4권에, 이렇게 4권에, 8권이 아니라 4권의 책이었는데요. 이 책은 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. 저희 언니랑 같이, 일을 하시는, 근무하시는 분께 언니가 제 채널을 소개했다고 하시네요. 했다고 하네요. 그랬는데 그분이 제 채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, 본인이 구매하셨는데 본인보다는 제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선물해 주세요. 라고 하면서 저희 언니를 통해서 이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하루 한장 아이패드 드로잉. 사실은 제가 아이패드 캘리그라피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일러스트를 그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. 하루 한장 아이패드 드로잉. 물론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가 있어야 되겠고,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인 애플 펜슬이 있어야 되겠고, 그리고 어플, 여기도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. 전 이미 이세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, 요렇게 책한 권과, 그리고 아이패드만 있으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, 글씨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한 분인데, 저한테, 제게 이렇게 관심을 주시고, 이런 책까지 선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. 한 번에 쭉 진도가 나갈 것 같진 않지만, 꼼꼼하게 한장한 장씩, 한장한장 그리면서,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, 좋은 기운, 좋은 응원,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선물 받은 총 4종류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어느덧 제 채널에는 800명 이상의 구독자분이 계시는데요. 너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 채널의 성장 속도가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매우 더딘 그런 채널일 수 있겠는데요. 구독 취소하지 않고 이렇게 800분 이상 지금도 제 채널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!